단가요. 이거는 근래에 만들어진 단가요요. 말하자면 말씀드렸지. 박록주 선생님이 저기 봐 인생 말년에 깊은 병에 걸리셔서 이제 그 저기 자기가 거의 얼마 안 남았다고 자기 생이 그걸 내가 마시고 이렇게 작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노래를 완성을 못하시고 돌아가셨지요. 그러니까 그 제자 되시는 박송희 선생님이 그 인간문화재를 한농선 선생님으로 계승이 되었다가 인간문화재가 그 한농선 선생님도 일찍 단명하시고 가셨어. 그러니까는 그 자리를 박송희 선생님이 승계를 하셔갖고 인간문화재가 되셨는데 그 곡을 저희 작곡을 하셨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작곡은 박송희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완성을 그러니까 하신 거죠. 그리고 24장단밖에 아니니까 잘라 짧아 그 중에 인생 백년 시작. 인생 백년 꿈과 같네 꿈과 같네. 다시 인생 백년 시작. 인생 백년 인생 백년 인생 백년 꿈과 같네 꿈과 같네. 사람이 백년을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하여 백년이랴. 세 번째 박에서 어찌하여 백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헤이.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헤이.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굿. 날 적에도 슬프고 날 적에도 슬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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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적에도 슬프고 날 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가는 것도 슬퍼라. 그쵸. 가는 것도 슬퍼라 가는 것도 슬퍼라 가는 것도 슬퍼라 가는 것도 슬퍼라. 그쵸. 이거는 저기 곡은 상당히 좀 선율은 단조로워. 그리고 그러니까 장단도 단조로운 편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말 붙임새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문이나 이런 두가 거의 없잖아. 그냥이 자기가 그렇게 독백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 거의 말이잖아. 그러니까는 말 붙임새라 저기 이 그거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봐야 토시가 그러니까 이게 많지. 장단 쪼갬이 많어. 왜 많냐면은 말이라서 그것마다 말을 붙여주다 보니까 이게 많어. 길게 빼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 이렇게 말 하나마다 이렇게 1:1로 이렇게 딱딱 거의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백년 꿈과 같네. 헤이. 인생 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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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내려. 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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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백년 인생 백년 꿈과 같네. 이제 끌어올려서 꿈과 같네. 사람이 백년을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허였지만 산다고 허였지만 어찌허여 백년이랴. 어찌허여 백년이랴. 어찌허여 어찌허여
하라. 어찌 허여 백년이랴. 어찌 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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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허여 어찌 허여 백년이랴. 백년이랴. 어찌 허여 백년이랴. 어찌 허여 백년이랴. 그러지요. 죽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백년이랴. 날 적에도 슬프고 날 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가는 것도 슬퍼라. 가는 것도 슬퍼라. 가는 것도 슬퍼라. 날 적에 우고 는 것은 날 적에 우 그렇죠. 저 는 것은 요거는 아홉 번째를 치고 열, 열하나, 열둘이야. 날 적에 우는 것은 날 적에 우는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살기를 걱정해서 정에서 우는 것이요. 우는 것이요. 그죠. 날 적에 우고 든 것은 날 적에 우는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정에서 운헌 것이요.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요. 팔적에 우는 것은 팔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못 잊고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운다. 가는 것이 서러운다. 가는 것이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서러워 운다. 인생 백년 꿈과 같네. 헤이. 인생 백년 백년 끌어내리라고 했지. 인생 백년 시작. 인생 백년 꿈과 같네. 꿈과 같네. 꿈과 같네. 사람이 백년을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 허여 백년이랴. 어찌 허여 백년이랴. 잘한다.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좋아요.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좋아요. 날 적에도 슬프고 날 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것도 슬퍼라. 가는 것도 슬퍼라. 날 쪽에 우고 든 것은 날 쪽에 우. 살기를 걱정해서 살기를 걱정해서 운헌 것이요 운헌 것이요 갈 적에 우는 것은 갈 적에 우는 것은 여기서는 한을 좀 내줘야 돼. 날 적에는 우리가 울고 나와도 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나는 것을 슬퍼하지를 않거든. 근기는 여기는 씩씩하게 하지만 갈 적에는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 말하자면 가는 것이 슬픈 것은 그러니까는 그 정서는 슬프게 여기는 그렇게 작곡이 돼 있더라고. 갈 적에 우는 것은 시작. 갈 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그렇게 인생 백년 꿈과 같네 헤이 인생 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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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백년 인생 백년 그렇지 꿈과 같네 꿈과 같네 그렇지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하여 백년이랴 헤이 어찌하여 백년이랴 그렇죠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헤이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그렇죠 날 쪽에도 슬프고 날 쪽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가는 것도 슬퍼라 날 쪽에 우우 것은 날 쪽에 우는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운헌 것이요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요 갈 적에 우는 것은 갈 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인생 백 인생 백년이 어찌 이리 허망허냐 어찌 이리 허망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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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백년이 인생 백년이 어찌 이리 허망허냐 어찌 허망허냐 그지 인생 백년이 인생 백년이 어찌
허망허냐? 어찌 허망허냐? 엊그제 시작. 엊그제 하나 둘 셋 넷 청춘 홍안이 아홉 번째 방에서 청춘이 나와. 청춘 홍안이 엊그제 5, 6, 7, 8 청춘 홍안이 시작. 엊그제 청춘 홍안이. 자, 그 감을 익히라고 해줬더니만은 거기서 그냥 다 그 무드를 깨네. 긴장감을 유지하지. 엊그제 청춘 홍안이 이렇게 됐잖아. 시작. 엊그제 청춘 홍안이 문화를 백발이 문화를 백발이 되고 보면 되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게 딱 반절이야. 그러니까 열두 장단이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저기 반 저기 봐야 나머지 반절 열두 장단 해갖고 뛰어버리자. 한꺼번에 다 못 뛰잖아. 그러면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냥 여기 딱 반 나누는 것이 괜찮아. 말은 안 떨어졌는데 그냥 반절로 나눠버렸어. 다시 할게요. 인생 백년이 시작. 인생 백년이 어찌 이리 허망허냐. 어찌 허망허냐. 청춘 홍안이 시작. 엊그제 5, 6, 7, 8 청춘 홍안이 문화를 백발이 되고 보니 합에서 나와줘야 돼. 문화를 백발이 되고 보니 그지? 다시 인생 백년이 어찌 이리 허망허냐. 인생 백년이 어찌 허망허냐. 허망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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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냐 허냐. 그 음을 지켜줘야 돼. 인생 백년이 어찌 이리 허망허냐. 인생 백년이 어찌 허망허냐. 엊그제 청춘 홍안이 시작. 엊그제 5, 6, 7, 8 청춘 홍안이 문화를 백발이 되고 보니 문화를 백발이 되고 보니 명쾌하지 않아? 문화를 백발이 시작. 문화를 백발이 되고 보니 한 번 더. 문화를 백발이 되고 보니 되고 보니 되고 보니. 그렇지요. 그렇게 말 붙임새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